오늘은 216쪽 곡괘예요. 곡괘를 간단히 보세요. 위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람이 가려고 하는데 산에 부딪혀서 막혀있는 상황도 있고, 근데 이 바람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산으로 막 자꾸 치다듬으니까 산에 있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는 상황,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 일단 산에 바람이 부딪히는 것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곡괘가 생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는 석계의 이희수인자는 필유사구로 수지고라니 승이꾀지의하야 이위차야라 후희열이수어인자는 필유사야니 무사면즉하희하수리요 고소이차수야라 고는 사야니 고비훈사라 고내유사야라 위궤산하유풍하니 풍제산하야 우산이휘즉 물란이니 시위고상이라 고지의는 괴란냐니 재문에 위고며 재문에 위충명하니 병지유충은 고괴지의람 좌시전에 운퉁낙산 여홍남이라니 이 장녀로 하오소남은 난기정야오 풍우산이회에 물개요라는 시위유사지상이라 고로운 고자는 사야오기구이치지도 역사야라 이계지상 은지하면 수이성구야오 이괴지제 언지하면 소이치고야라 고는 원형하니 이섭대천이니 기고즉유부치지리하니 자고로 지필 인나니요 난즉 해치는 이자연냐니 역해지제로 이치고직 능치원형냐라 고지대자는 제시지 간난험조야라 고로왈 이섭대천이라 선갑삼일하며 후갑삼일이니라 갑은 수지수요 사지시야니 여진지 갑을 갑제 감령은 개미수야니 사지단야라 치고지도는 당사력이 선후삼일이니
개추원선후하야 이국폐가 구지두람 선갑은 위선어차야 국이수이었냐옵 후갑은 위후어차야 여기 작년야람 일일일로 지어서 미른 언려지심 추지원야람 국이소이연즉 지구지지도요 여기 작년즉 지피지지방이님 선구즉 전폐가혁이오 선비즉 후리가구니 자는 고지성왕 소이신천하이 수후세야람 후지치구제 불명성인 선갑 후갑지기하야 여천이사근고로 노어 구세이난 불혁하야 공비급성이 폐이생의람 갑자는 사지수요, 경자는 변경지수님. 제작 청교지류즉 운갑하니 거기수야옵 팔호시령지서즉 운경하님. 경은요 경야니 유수 경변야람 고는 괴극이 유사야람 깊게 간강 거상하고 순유거하님 상하불교하야 하비순이상 구지구로 깊게 위고람 호괄강상유하는 위궤변이님 자피레자는 초상이하하고 자정내자는 우상상하며 자기제례자는 겸지하얌 역항상이유하니 개소이비고야람 고괴지극의 난당붙 지구로 기점이 위본형이 이섭태천이람 갑은 일지시사지단야람 선갑사미른 신야오후갑사미른 청년이 전사가중이 장괴즉가처신이위후서지단하야 이불사지여대괴콤 후사방시상신이남 연이나 경당치기청령지의하야 이감기전사지실하야 이불사지여속괴니 성인지계심야란 오늘 이제
보는 석유의 이 순간을 흐르고 싶습니다. 석에대는 뭐라고 풀이했냐면 이희수인자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서 남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반드시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그죠? 여자인데 다 노성한 처녀예요. 처녀가 나이 어린 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일이 생긴다 이거지. 수지고라. 그래서 석유전에서는 곡괴로서 받았다 이거지. 왜 제가 이제 처녀라고 했냐면 위에는 간인데 간은 이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요. 밑에는 장녀예요. 그러니까 장녀가 막내 아들을 따라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장녀 소남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장녀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 나이가 많은 처자가 나의 젊은 총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승이괴지 의하여 이 두 개라는 건 간괴와 손괴예요. 두 개의 의를 이어서 입이 자야라. 그래서 즉 그 숫자 숫괴가 있었잖아요. 숫괴를 곡괴는 이제 따라서 그 다음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부 희열리 수어 인자는 무릇 기쁠 희자 기쁠 열자. 희열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필유사야. 반드시 일이 생기게 된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꼬임에 빠져서 끌려가는 수도 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일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처럼 남녀가 서로 쫓아가는 걸 보면 거기서 또 일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무사직 하희 하수리요. 일이 없다면 어떤 기쁨과 무슨 따름이 있겠는가? 고소이 차수야라. 이 곡괴는 그래서 따를 숫자 숫괴 다음에 노예게 된 이유가 되더라. 그럼 고는 뭘로 해석을 할 겁니까? 고자를 존먹을 고자로 한자는 돼 있는데 여기 정자는 딱 일사자로 박아놨어요. 고라는 것은 일이다. 일. 그러니 고비푼사요 고내 유사야라. 비훈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고자는 이게 일고자라는 뜻은 없다는 거예요. 일고자라고 안 하고 좀고자, 좀먹을 고자라고 불러요. 고는 훈사. 그 일을 일이라는 훈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내 유사야. 그 고, 좀 먹는 것 그 자체가, 좀 먹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곧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야. 일을 두게 된다는 거야. 이 괴, 이 괴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산하유풍,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풍재 산하야 바람이 산 밑에 있어서 우산이 휘면 산을 만나서 이게 산이 만나지 않으면 그냥 쭉 가야 될 텐데 산을 만나다 보면 산에 걸려서 바람이 돌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돌게 되면 물란이 저런 사물들이 혼란을 가져오. 그 산 밑에 나무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불면요. 시비 고상이라. 이것이 바로 일이 생긴다고 할 때의 고자 일이 있는 모습이 되더라. 고지의는 이 고의 의미는 어딨냐면 괴란이에요. 무너뜨릴 괴자 혼란할 난자.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 재문의 위 충명하니 명지 유충은 고괴지의라. 이
이 고자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벌레 충자하고 그른 명자가 합해져서 된 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명지유충은 그릇에 벌레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사실은. 아니면 그릇에 벌레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 아니면 거기에 막 파먹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고괴질이가 나온다. 그 증거를 좌시전에 뭐라고 해놨냐면 풍낙산 여홍남이라 하니.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하지요? 풍낙산 여홍남. 바람은 산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바람은 산에 있는 나무들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은 산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이 산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너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바람이 산에 있는 온갖 것들을 떨어뜨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산에 있는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여홍남이라, 여자는 남자한테 남자를 유혹한다라고 했으니, 이 장녀로 하어소남은, 여기 괴 뒷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장녀예요, 밑에 괴가. 장녀로서 하어소남. 저 소남은 막내 남자인데,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한테 하, 낮춰. 자기 자신을 낮추게 돼. 낮추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자한테 자기 마음을 낮춘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기전이야. 그 자기 심정이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꼬임에 넘어가는 꼴이 되니까. 풍우산이 휘에 바람이 산을 만나면서 돌아설 적에 물개요라는, 거기에 산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흔들리고 어지럽게 되는 것은 시위 유사지 상이다. 이것이 바로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이지. 일이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로운 고자는 사야오. 그래서 고라는 것을 일사자 사라고 하고. 기고이치지도, 여기는 일이 생기는 쪽도 있고 일이 생기고 나면 일을 처리하는 쪽도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고이치지도 역사야라. 이미 일이 있고서 그 일을 다스리는 것도 또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일이 생기는 것도 일이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일이란 말이지. 이 괴지상 언제하면 괴상으로서 말을 해보면 소위 성구예요. 괴상으로 말하면 일이 생기는 까닭을 말하는 거고, 괴제로 말하면 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꼭 아실 거는 성고, 치고. 아시겠죠? 일을, 일이 만들어지는 것과 일을 다스리는 것. 성고와 치고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곡괴예요. 고는 원영하니 이섭태천이니, 이 곡괴는 이 원자를 저 주역, 저 건괴에 있는 것처럼 선지장일해서 아주 좋은 선,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원형은 큰 대자로 해석을 해서 크게 형통하니 이섭태천이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큰 내라는 것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다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기고제 유부치질이 아니, 이미 일이 생기고 나면 다시 다스리는 이치가 있게 된. 일이 없으면 다스릴 이치가 없어요. 자고로 치필일란이, 예로부터 치세는 난세로 인하여서 생겼고, 난즉 개치는, 혼란하게 되면 치세를 또 혼란한 세상이 됐다가는 또 치세를 열어가는 것은 이 자연이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니, 여 괴지제로 치, 이 치고면, 괴의 재질을 가지고 치고, 그 이를 그 다스리는 것을
본다면 능치 원능냐 거기서 능히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지 대자는 지 시진한 감 험조야라.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요? 제 시진 아니네. 시대의 곤란함을 제 시지 감, 제 시지 감난 험조네. 잘못 읽었네. 그죠? 제 시지 감난 험조야라. 그 당시의 감난하고 험하고 험한 것을 건너가는 게 일이에요. 사람들이 물에 다 빠졌으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일이고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면 그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는 게 일이단 말이지. 고로왈 이섭 대천 그래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랬다. 거기 218쪽에 쌍호호시왈 줄을 좀 보고 가시죠. 밥 3일이니라. 이럴 때 선자는 그 밑에 써 있어요. 선은 식천반, 후는 호두반 이렇게 써 있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가 아니고 먼저 처리할 선자라는 거예요. 무엇 무엇보다 먼저 할 선자. 그리고 후자도 뒤후자가 아니라 뒤에 할 후. 아니면 뒤처질 후. 그런 뜻이에요. 갑보다 먼저 3일을 하고, 갑보다 뒤에 3일을 한다. 이 갑을 중심으로, 갑은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 벌어졌다. 일 벌어지기 전 3일 전부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유래를 살펴보고 오늘 일이 있다 이 일을 3일 이후로 계속 차근차근 진행돼 가는 거 처리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갑은 수지수요 사지시야니 이 갑을 병정할 때 갑이라는 것은 숫자의 머리니까 수를 셀 때 첫 번째고 일의 시작점을 말하니 그렇게 쓰인 예는 진지갑을과 진은 일진입니다. 일진에서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일진이라고 안 해도 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그죠? 그 별자리들 중에 우리가 따질 때 갑이라는 별을 제일 먼저 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제라는 것은 과거에서 급제하는 걸 갑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제자가 집제자라 해서 갑제라는 말은 또 아주 정말 최고급 호화주택을 갑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감령, 감령이라는 것은 법률의 제1조, 제1조를 감령이라고 해요. 그럴 때 쓰인 이 갑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시작, 처음, 스타트 그런 뜻이에요. 개비 수야니 머리에 해당되니 사지 단나라 일의 단서가 된다. 치고지도는 문제는 주역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치고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일을 다스리는 방법은 당 사력이 선후 3일이니 바땅이 그 선후 3일 그 일로부터 앞에 3일, 뒤에 3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 개, 추원, 선호하야 다 대개 추원, 이 근원을 미루어서 선후로 미루어가지고 위, 구패, 가구지도라. 구패, 패단을 구하고 가구지도, 오래 버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곡괴를 배우는 거예요. 선갑은 이 선어차야 선갑이라는 이 두 글자는 선어차야 차는 여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일이에요. 이 일보다 먼저 해서 구기소이연이요. 거기 구기소이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이언을 궁구하고 찾아보고. 후갑이라는 말은 위 후어차야 여기보다 뒤에라는 말인데 려기 장년야라. 려기 장년야라. 그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기 소이연 려기 장년. 그것을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다 이거죠. 1일 2일로부터 지어 3일은 3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룻날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 그 일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됐지라고 소위원을 따져보거나 아니면 장차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지라고 염려하는 그 기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씩이나 된다는 것은 언려지심 추지원이다. 염려하기가 깊고 추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의미다. 오늘 선갑삼일 후갑삼일 아시겠어요? 그 의미라도 꼭 이 추운 날 오셨으니 알고 가세요. 국이 소위 연즉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연구하게 되면 궁구하게 되면 지 후지 지도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고 여기 장현 즉 그 장차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지 라고 염려를 해나가다 보면 지 피지지방이니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구도 지구지도 지비지방 하나는 도라고 했고 하나는 방이라고 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그거를 굳이 알 도를 길을 알고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방향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도라고 했고 하나는 방이라고 했어요. 선갑삼일은 그 지구지도고 후갑삼일은 지비지방이에요. 그러니 선거적 전태 가역이요. 그 이 선자는 잘 이런 선자지요. 그러니까 패단을 구하기를 잘 하다 보면 전태 가역이요. 지난날 잘못했던 패단들을 혁파할 수가 있고 선비즉 후리 가보니 잘 대비를 하게 되다 보면 후리 뒤에 오는 이로움을 오래 버텨나갈 수 있게 되니 차는 고지 성왕 소이 신천하이 수세하라. 이것이야말로 옛날 성왕들이 신천하 천하를 혁신하고 수후세 후세에 드리울 만한 그 이유를 밝힌 글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지 않지요. 후지 치고제 뒤에 뒤치대에 이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불명 성인 선갑 후갑지게 하야 성인들께서 내려주신 선갑 3일 후갑 3일이라고 했던 선갑 후갑의 경계를 밝히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해서 여천이 상고 염려하는 것은 얕으면서 일은 가까운 데만 생각한다 이거지.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일처리를 졸속으로 하고 일처리를 근원부터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지. 고로 노어구세이 난부력하여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데 수고롭기는 하지만 난부력 그 혼란한 상황은 개혁되지 않아서 공미급성이 그이세입니다. 그 공업은, 공로는 미급성, 성공하는 데에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에도 폐이세입니다. 폐단은 이미 또 생기더라. 이게 요즘 구제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딱 볼 수 있잖아요. 갑자는
이 갑이라는 것은 사지수요 일의 머리에 해당되고 경자는 변경. 이 갑을 경정 무비 경신임자할 때 경이라고 할 때 그 경자는 우리가 변경이라고 할 때 변경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 제작 정교지류 즉 운갑이라 하니 거기서야요. 정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 정은 정치, 법으로 만들거나 교는 교육, 정치와 교육 같은 것, 교육의 그 법칙을 만드는 것은 갑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야요. 그럴 때 갑은 그 시작, 머리, 그거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 발호시령지사는 발호시령, 시행하는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운경하니, 경이라고 말하니, 경은요, 경. 이 경자는 천간경자를 고칠 경자라고 같이 보니, 유소 변경나라. 변경할 바를 둔다는 말이다. 근데 이 본의는 주자는 또 이 궤변을 가지고 풀이를 했어요. 궤변의 골자는 거기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강상유화예요. 이 곡괴의 궤변 전체는 강상유화예요. 이 강상유화라는 말은 강은 양강, 유는 음유예요. 그러니까 양효는 위로 올라가고 음효는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여기 빛괴와 정괴와 기재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고는 괴극이 유사하라. 고라는 것은 무너질 괴자 무너짐이 극에다라면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괴, 그 괴가 간강거상하고 이 괴 자체로 소성괴를 불 때도 간괴는 강하고 손괴는 유하다고 봐서 주자는 간강거상하고 간괴가 강하면서도 위에 있고 손괴는 유하면서 내괴에 있으니 상하 불기와야 이게 위와 아래가 사귀지 못해서 사귀면 택괴가 된다는데 저 위에도 사귀지 못하면 비괴가 된다겠는데 또 상비순이 아니 하비순이 상구직으로 근데 이 괴를 가만히 보면 아래 괴는 낮추면서도 손순하고 그 위 괴는 구차하게 그쳐 그치기 때문에 기괴 위보라. 이게 좀 서로 소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생긴다 이거죠. 호괄, 이제 호괄이라는 말이 이제 주자가 이 궤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괄, 강상유화라는 이 네 글자 강상유화는 위 궤변이니 궤변을 말하는 것이니 자, 비례자는 비괴가 뭐뭐로 되어 있죠? 비는 비는 위에는 풍, 밑에는 화, 아니 위에는 산, 예, 네, 밑에는 화, 산화비예요. 근데 여기는 이 빛괴에서 곡괴로 바뀐 것은 빛괴의 그 유기효가 곡괴의 초육효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 자습서 보시면 좀 우리 잘 나와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자비례자는 빛괴로부터 이 괴변이 된 것은 초상이하하고 초효였던 그 초효가 지금 빛괴 초효는 양효거든요. 양효가 올라가고 이효가 이제 음효인데 음효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정내자는 수풍정인데 정괴로부터 온 것은 거기는 정괴는 이게 구효인데 곡괴는 상구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상 구효가 여기 상구효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상하하며, 그 상하라는 말은 상육효가 이제 육오효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며 자 기제레자는 기제께는 수화 수화 기제죠. 기제께는 겸지 이 그 궤변 두 가지를 겸해서 강상이와 아니 강양효는 위로 올라가고 그 음효는 내려왔으니 개소 이비교 고야라 그것들이 다 이를 만드는 곡괴가 된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효는 위로 자꾸 올라가고 음효는 밑으로 내려와서 곡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고괴지 그게 이 고자를 주자는 존목을 고자로 해석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일사자로 볼 수도 있고 일이 무너지는 극처에 이르름에 난당 붙이고 혼란하면 마땅히 또다시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기자미미 원형이 이섭태천이라 그 점괘는 크게 형통하지만 큰 내를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이룩다라는 상이 된다 이거죠. 갑은 일지시 사지 단냐라 갑이라는 것은 일 날짜를 셀 때 시작이 되고 일의 단서가 된다 이거죠. 선갑삼일은 신냐오 그럴 때 여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걸 가지고 써놓고서 갑보다 3일이 빠르다는 것은 신일이 되고 후갑 3일은 정일이 되니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일자로 전사 과중이 장괴직 앞에 있었던 일들이 중간쯤 지나면서 장차 무너지려고 할 때쯤 되면 자신이위 우사지다나야 그렇게쯤 되면은 그 스스로 새로워져서 뒷일의 단서가 될 수 있어서 불사지어 되게요 크게 무너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할 것이고 후사 이건 이제 선갑상일에 대한 예고 후사는 후사 방시의 상신이나 뒷일이 막 시작이 돼서 새로워지려고 하나 연이나 갱당치기 정령제의 하야 거기다 또다시 정령한 뜻 간곡한 뜻을 이루어서 이 감기 전사지시라야 그 앞에 일의 실수를 감찰해서 불사지어 속괴니 그 일로 하여금 속히 무너지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꿈 하는 것이니 성인지게 심야라 성인께서 경계해 주신 것이 깊기도 하다. 여기 선갑삼일 후갑삼일에 대한 일은 정자가 해설해 놓은 것이 훨씬 더